롯데칠성음료가 건강기능식품 부문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기능성 식품 전문 스타트업인 빅섬의 지분 약 53%를 인수했다고 밝혔습니다. 롯데칠성음료는 지난 26일 킥더허들이 보유한 빅섬 지분 50.99%와 지스트롱 혁신 창업펀드가 보유한 1.95%를 포함해 약 53%의 빅섬 지분을 취득했습니다. 빅섬은 2016년에 설립된 건강기능식품 연구개발 및 유통 플랫폼 전문회사로 연구개발, 기획, 마케팅, 제조 운영 등의 역량을 보유하고 있습니다. 롯데칠성음료는 이번 인수를 통해 중장기 사업 다각화를 위한 건강기능식품 포트폴리오 확대에 나설 계획입니다.